이제 우리 이제 마이야 깍두기 해야 돼. 이거 정리하고. 깍두기를 꼭 먹어야 해? 어. 깍두기 내가 해도 돼? 깍두기 네 담당 아니야? 깍두기 제가. 아니 깍두기랑 와. 겉절이랑 같이 같이 해야 돼. 무 세 개 주세요. 세 개? 네. 큰 놈으로. 큰 놈으로. 뭐 하시나요? 저희 깍두기 담글려고. 깍두기? 누가 잘하는 거야? 알지? 깍두기는 겉절이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. 어쨌든 계속 기본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김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럼 기본 반찬을 함으로써 종훈 씨가 어쨌든 요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종훈 씨의 수고를 좀 덜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좋으니까 쇽쇽 나 내가 물을 썰게. 어느 정도로 썰어줄까? 적당히? 적당히 어느 정도야? 적당히 어느 정도야? 일반 그냥 근데 일반... 너무 설렁탕집 느낌은 말고 그거보다 조금 작게. 아 작게? 조금만 작게 그거보다. 어려운데? 너무 작은가? 작은 것 같은데. 너무 작은가? 이거 봐. 이렇게 됐어. 내 마음이 오른쪽으로 기울었어. 계속 사선이 되지.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. 형 자꾸 혼잣말이에요. 나이 먹으면 혼잣말이 들어. 점점 삐뚤어져 이렇게 삐뚤어져. 너무 작지 않아? 아니요. 적당해? 네. 그래 그럼. 많이 모자랄 것 같아. 그럼 무슨 용도야? 네? 그럼 무슨 용도야? 이거 피클이요. 피클. 일단 저는 피크불토 좀 담을게요. 다 생겨? 네. 아, 이 오이가 이 상태로 있으니까 오이 소백이 먹고 싶다. 맞아요. 오이 소백이 참 잘랐어요, 그래서. 그러게. 자, 쭉쭉. 이거 한 김 좀 식히고 냉장고에 넣어야 될까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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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태규 형 겉절이 해보셨어요? 이렇게 많이는 해본 적 없고. 이런 거 난 한 번도 안 해봐서. 어렸을 때 엄마가 했을 때는 같이 옆에 있었지.
태규 형도 저런 거 은근 잘하네. 내 아빠니까 다르지. 못할 줄 알았는데. 캐릭터가 안 하는 캐릭터였어가지고. 그치? 네. 진짜 못할 줄 알았어요. 사실 태규 형이 이제 또 악역 이미지도 아니고. 그랬지. 그쵸. 솔직히 형님하고 저는 진짜 악역 이미지였잖아요. 그치. 저 둘은 악역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. 그치. 네. 펜트하우스 하면서 완전히 그렇게 됐지. 특히 윤종훈 쟤는 완전 순딩순딩해가지고 눈빛이 성하니까. 형, 종훈이가 액션스쿨 출신 거 아셨어요? 우리 액션 되게 많이 찍었어. 봤어요, 봤어요.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대역 배우를 했었대요. 아, 진짜 그것도? 네. 네. 하긴 액션스쿨 출신이고 했겠지. 그만큼 잘하는 거야. 다 했네. 아, 한대 타오. 아유, 고생하셨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색깔 난다, 색깔. 색깔 나지? 응. 어때? 어? 맛이 어떠신가? 먹어요. 오, 맛있어. 괜찮지? 응. 기준이 형. 응? 어우, 달다. 무가 왜 이렇게 달아. 아우, 침 생겨. 엄청 달아. 맛있어. 어, 괜찮죠? 어. 무 진짜 달다. 아, 근데 깍두기가 엄청 맛있다, 이거. 그러게. 야, 이거 맛있다. 오. 아, 이거 형. 저 깍두기랑 밥 먹고 싶어. 깍두기는 잘 됐어. 깍두기랑 흰쌀밥 딱 먹고 싶어. 야, 형 잘하네. 됐어. 됐어. 다음. 맛있어. 원래. 국물을 좀 넣어야 되겠네. 깍두기. 깍두기를 여기 넣자. 오른쪽엔 붙었고 왼쪽에도 붙어가고 있다 이제. 형 안 어. 여기서 오면 어. 이제 이거 일을 많이 하잖아. 야, 요즘 갖다 놔야지. 야, 그거 어디서 났냐? 창고. 야, 너는 우리가 모르는 걸 되게 잘 찾아낸다. 어? 얼추 이제